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이번 봄에 데뷔하는 걸그룹 멤버로 네가 최종 확정됐다. 와! 정말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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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빠. 내일 졸업식 주시니까 늦지 말고 와요. 그래야지. 우리 딸내미 사회인으로 첫발 내디디는 날인데. 내일 봐. 이게 마음에 들어요? 네. 내 인생에 드레스를 입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느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왜 커피 안 마시고? 커피 좋아하잖아. 그냥요. 허브차가 좋잖아요. 어? 줄리엔이다. 줄리엔! 그녀는 나를 보면 항상 웃는다. 지금은 거의 정리됐지만 난한테 그녀를 열병처럼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.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그녀.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다. 줄리엔! 행은사, 부탁하신 자료 이메일로 보냈어요. 빨리도 보냈네. 고마워. 참! 국제 심판된 거 축하해요. 역시 멋져요, 형은쌤. 땡큐. 응. 학교에서 봐요. 바이바이. 한때 난 열병처럼 그녀를 사랑하면서 정식으로 그녀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했었다. 줄리엔, 나도 커피 한 잔만 줘. 수연, 이만해. 야! 그 꼬질꼬질한 머리로 우리 공자를 비듬 옮겨. 저 아침에 머리 감았거든요. 감았다고 비듬이 없어지니? 세상에. 공자야. 세상에. 그녀는 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. 나이가 60쯤 넘어서도 그녀는 지금처럼 그럴까? 연습차 하나가 왔어? 근데 어디 가? 그냥 밥 먹으러. 혼자? 이나 시간 되면 같이 갈래? 내가 맛있는 거 쏠게.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건가? 광선한테 비밀이야. 알았어, 대신 맛있는 거 사줘. 작년 가을 어느 날 밤 길을 걷다 우연히 그녀를 본 적이 있다. 그녀는 차 지붕 위로 자꾸만 고개를 내밀었었다.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난다. 왔어? 졸업식은 잘했어? 아주 잘했어. 야, 졸업식 너 어디 가? 뭐야?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? 글쎄. 근데 광수 혼자 있어? 정음은? 아직 안 왔어? 들어오자마자 금방 또 나갔는데 들어와서 못 봤어? 못 봤는데? 줄리엔. 어디 갔다 와? 할아버지 심부름이요. 줄리엔은요? 난 나세경 만나러 가는 길. 정말요? 왜요? 축하해, 세경. 예? 뭘, 저 생일도 아닌데. 검정고시 보냈잖아. 공부 다시 시작한 거 나 너무 기뻐.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서 그냥 펜 하나 샀어. 우와.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. 에이, 안 받으면 나 삐질 거야. 고마워요. 네.
재경 파이팅! 내가 세경을 좋아했던 건 언제까지나 나만의 비밀이다. 이젠 그녀 곁에 그녀를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로 남고 싶으니까. 왜 이러세요? 무슨 일이야? 왜 이러시죠? 이분 애인이신가? 아, 뭐 애인은 아니지만. 그럼 그쪽이 껴들 일 아니니까 잠깐 찌그러져 있지.